아우 귀여워. 아, 이뻐라. 아우 귀여워. 오늘의 주인공인가 봐요. 아우 귀여워. 이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6살 됐고요. 1남 1녀 중에 이제 첫째고 저희한테는 이제 처음으로 다가온 우리 소중한 아이고 요맘때가 제일 귀엽잖아요. 연날리기 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거기서 연날리기도 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미소가 절로 나올 나이죠. 바다를 엄청 좋아해서 지금도 요즘에 엄마 바다 보러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왜요? 왜 웃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니까 뭐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인터뷰는 여기까지. 아니, 설마 저렇게 예쁜 아이들한테 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죠? 아, 걱정되네요 진짜. 화목했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다를 좋아했던 6살 아이 우람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아이의 모습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동생이랑 이제 장난감 같은 걸로 막 다투거든요. 다투다 보면은 애를 밀어요. 쓰러뜨린 다음에 허벅지 주위를 계속 밟아요. 어? 그러니까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아빠의 이런 얼굴을 이렇게 때리는 성향이 생기고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이렇게 분에 못 이겨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거 있죠. 폭력적인 성향도 많이 생겼다. 평소 동생과 사이가 좋았다는 우람이 어느 날부터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아! 하지마. 아 아빠 아파. 아빠한테 왜 그래? 너 화난다고 아빠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 혼자 있을 거야 그렇게? 지금 이불 속에 숨어서 우는 것 같은데요?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마음 들어줄게. 엄마랑 얘기 좀 해보자.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이상한 행동이 있다는데요. 뭘까요? 같은 경우는 그 기저귀 배변 습관 들인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집에 갔을 때 사실 바지를 갈아입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좀 심했던 거는 올해 한 6월달부터 좀 그게 잦았어요. 옷을 갈아입고 오는 게. 집에서 나나던 소변 실수를 어린이집에서 한다는 겁니다. 6살인데요? 소변 실수? 왜 이렇게 그 바지를 갈아입고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 오늘 매운 게 나왔는데 아 물을 많이 먹어서 오줌을 싸서 갈아입혔다. 매운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흉내를 내면서 선생님이 그러면서 울면서 오줌을 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매운 음식을 먹고 숨이 막힌다며 울면서 소변 실수를 했다는 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 이게 뭔 소리예요? 그날 우람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이 사실 갑자기 달라지진 않잖아요.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폭력적인 모습에 뭐 이상한 행동들까지 너무 이상한데요. 아이가 매운 걸 먹고 또 물 마시고 숨이 막혀서 지금 실수를 했다라는 건데 뭐 아이라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뜻 들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사실 어린이집에서 매운 음식이 나와서 아이가 매운 걸 먹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날의 진실을 알기 위해 CCTV를 확인하러 어린이집에 갔다는 부부. 그런데 왜 이러죠? 아니 CCTV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게요. 아니 지금 이제 오줌이 마려워서 중요 부위를 잡고 선생님한테 가요. 동동거리면서. 근데 선생님이 잡아 끌죠. 아 못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이제 이따가 주저앉아요. 아니 화장실 가겠다는 애를 보내줘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애를 그 자리에 계속 방치합니다. 어? 화장실 안 보내주는 거죠. 아니 화장실을 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저 때는 못 참거든요. 못 참죠. 아니, 지금 화장실 가려고 한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저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제가 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저희 애의 뒷덜미를 잡고 들어서 던지죠.
뭐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너 화장실 못 가. 저러고 있어. 방금석처럼. 어? 저러고 있는 거 가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에이 진짜. 이건 학대예요. 우람이가 소변 실수를 했던 그날. 교사가 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와. 우람이의 말에 따르면 또 다른 학대 행위들도 있었답니다. 세게 밟아요. 어디를 밟아요? 여기. 여기도 오르면 세게 밟아요. 어떻게 손댔어? 아빠한테 해볼래? 이렇게도 했고. 힘줘서 밟았어? 참. 아, 무릎으로 발목을 찍었어, 그렇게? 어. 아니,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아우, 세상에. 저 뭐. 지금 저러고 있네요. 어?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약한 다리를. 어른 힘껏? 아, 왜? 얼마나 아프면 제가 저렇게 다리 만지겠어요. 네? 아, 마음 아파. 왜 허벅지를 밟아요, 애 허벅지를? 왜 저래 밟아? 발로 밀고, 밟고, 허벅지 밟고. 무슨 고문인가요? 밟았다가, 풀어줬다가, 또 밟았다가. 같이 보세요. 애 허벅지 저렇게 밟고, 삼키다가 내가 저렇게 아파하는데, 그거 보세요. 여기 CCTV에서 보이는데. 영상을 보니까 아이가 말한 거는 정말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진짜 한 아이로서 뭐 사랑하고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대해야 되는 이런 사랑의 손길이 아니라 너 귀찮은 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저러면은 진짜 엄마 아빠 마음은 너무 아파. 한 달 동안 CCTV에 찍힌 가해 교사의 학대 행위만 60여 건. 아, 왜 그래? 아, 진짜. 아무도 눈빛인데 이해를 할 수 없는. 아니, 다른 애들이 또 보고 있잖아.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학대 행위들이 주로 점심 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밥 먹고 있는데 애를 보자마자 때려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요. 왜 저러지? 화가 났다는 거죠. 열이 받고. 아니, 저게 뭐. 그러더니 힘대로 애를 뽑아 올려요. 어? 그러고는 질질 끌고 나갑니다, 애를. 아니, 잘 먹고 있는데요, 왜? 내가 그렇게 니한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얘는 안 먹네. 그 사실에 지금 화가 난 거죠. 교육이고 보육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훈육도 아니고. 그냥 학대고 가해예요. 학대죠, 학대. 억지로 쑤셔놓고 와. 저게 훈육이에요, 선생님. 이게 안 훈육이라고요. 애가 구역 질러왔는데. 지금 억장이 무너질 지금 화면이에요, 이게. 때리는 것도 학대지만 저렇게 억지로 먹이는 것도 아동 학대거든요. 아, 참.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억지로 먹이고 저렇게 놀래키고. 아니, 저런 선생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왜 내가 그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까? 왜 내가 여기에 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애썼을까? 가기 싫어하는 내색을 했었거든요, 올해. 근데 제가 조금 등떠밀어서 보낸 것도 있어요. 그곳에 계속 보내게 했다는 게 제가 스스로 용서가 안 돼서 아이한테 정말 미안했거든요. 그동안 우람이가 했던 이상한 행동들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는 부부. 아, 그동안 우람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아니, 내 아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아이라고. 엄마랑 얘기 좀 해보자. 아니, 이 천진난만한 6살 어린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참. 이게 이제 방송을 진행해야 하니까 뭐 그렇지만 참. 같은 나이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한 아빠로서 정말 막 보는데 손이 떨리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아이가 학대당하는 거를 보는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충격이 좀 심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 건가요?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켜본 다른 친구들은 괜찮은 걸까? 성인이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퍼서 입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천천히 먹어. 안 돼? 왜? 이렇게 안 먹으면 1등 못하면 칭찬 스티커 못 받아. 아 이게 무슨... 엄마 하고 악을 쓰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로 누워가지고 정말 막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요. 들어 누워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막 진짜 엉엉 우는 거예요. 대성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밥을 다 못 먹었어 하고 이렇게 울더라고요. 밥을 안 먹는 유치원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고 밥 먹는 게 너무 이제 지옥 같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네, 이게 점심시간인데요. 네. 밥을 먹은 후에 아이들이 선생님께 식판 검사를 받는 중이에요. 군대 같은데요? 보이시죠? 군대? 네, 그런데 지금 보이시나요? 한 아이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식판째 음식을 입에 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우 진짜 아니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학습된 것 같아요. 군대도 이렇잖아요 요새는. 아우 어떡해. 아우 진짜. 교사가 저희 애한테 이런 행동을 하면은 옆에 애들을 보시면은 밥을 너무 잘 먹어요. 공포에 떨어서 저희 애를 타겟으로 본보기를 잡아서 보여줌으로써 너희들도 밥 안 먹으면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아유 참. 아니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니까 다른 아이들도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선이 다 그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서적 학대를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손도 못 움직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딱 떨고 있잖아요. 직접적인 학대 피해를 받은 것 우람이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상 행동이 보이고 있는 상황. 아하. 아동 심리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옆에 있는 애는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네.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학대를 당한 친구는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고 옆에서 본 친구도 거의 비슷한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하게 돼요. 도망도 못 가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심리적인 고통은 어른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비슷한 공포,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게 돼요. 우람이뿐 아니라 같은 반 아이들 모두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 거랍니다.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이 지역에선 손꼽힐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되게 강남 유치원, 뭐 강남 어린이집 할 정도로 명품 어린이집. 너나 나나 들어가면 얘는 서울대 다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는 줄 서서 들어갔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림자 엄마들이 믿고 많이 보내. 아니 저런 곳이요? 지역 언론에도 소개될 만큼 규모가 크고 어린이집 원장은 그 지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대를 갖고 보냈을 거예요. 믿고 보낸 거잖아요. 엄마들 소문이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책상에 제일 오래 앉아있는 애가 보면 주십니다. 그 프라이드가 이 동구 엄마들 사이에서 보내면 저 애 되게 잘 살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관리가 잘 돼 있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아웃풋이 좋다고. 나도 학교 가면 좀 잘한다. 근데 어린이집의 지금 규모가 뭐 지역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네. 꽤 크고 뭐 시설도 좋고 CCTV도 지금 교실에 설치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늦게 밝혀진 거예요? 그 가해 교사가 원장 딸이더라고요. 원장 딸이요? 시험 7일날 CCTV 볼 때는 진짜 한마디도 없었어요. 원장 딸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충격은 진짜 가중됐죠. 알고 보니 가해 교사 H씨는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상황. 게다가 원장의 조카와 원장의 남편 역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어린이집이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원장 딸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나 봐요. 네 모르셨어요. 그래 대뜸 문을 닫아요. 원장실 문을. 그러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잘못했다고 자기 손으로 처리하게 해달라고 제 팔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로 하여금 그 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저희를 붙잡고 은폐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원래 외부에서 교사 오면 관리를 합니다. 어떤 후에 이제 자식이라서 믿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가해 교사 H 씨는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미안해요. 네? 언니 눈치하면 빨리 먹지 않고 싶어. 아니 한입에 먹지 않으면 그렇게 애를 학대하는 게 교사로서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애 팔 하나 번쩍 들어서 질질 어디 끌고 갔는데요. 말하세요. 밖에 나가서 뭐 하셨는데요. 밥이 뭐라고? 이 영상들을 보면 아이가 허벅지가 밟혀도 밥을 억지로 먹어도 그리고 끌려 나가도 반항하는 기색이 없이 무기력해 보이거든요. 네. 이런 태도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학부모는 아, 아이가 꽤 오랫동안 학대를 당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밥을 안 먹는다고 저렇게까지 폭력을 쓰면 저게 말이 됩니까? 아유, 저렇게 괴롭히면 먹다가도 체하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걸 지금 못 본 거예요? 그 동료 교사들은 좀 이렇게 증언을 좀 해줬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장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별다른 뭔가의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수긍만 하고 있겠죠. 건너편에 있는 교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실과 복도를 잇는 사이에 CCTV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 그곳에 우람이가 있었다면 다른 반 선생님들도 봤을 거랍니다. 애를 데리고 그쪽으로 자꾸 가요. 우람이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지금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복도 쪽 CCTV를 보면은 지금 가해 교사랑 뭔가 이야기를 계속 나눠요. 아이가 끌려나가고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집니다. 얼마 뒤 다른 교사들이 이동하면서 아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CCTV 사각지대를 쳐다봐요. 쳐다보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 같은 층에 있는 교사들은 다 봤다고 봐야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다니면서 다 보고 있잖아요. 정말 몰랐는지 다른 선생님들 좀 생각 입장이 궁금하네요.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을 종사자들을 신고 의무자로 해놓고 서로 신고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그렇죠.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가족 경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독 체계가 아무래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진짜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영상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그 긴 시간 동안 왜 아무도 몰랐을까? 왜 저걸 저대로 방치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건이 벌어진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의 정영학교대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퇴사했습니다. 언제 퇴사하셨어요? 바로 퇴사하셨습니다. 그 일 듣고 나서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 보셨던 거예요? 그런 못 정황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CCTV 사각지대 선생님들이 보셨던데.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아이고. 네, 선생님들 진짜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네, 보신 적 없어요. 다들 그냥 못 봤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교사들 모두 묵묵부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현재도 운영 중인 거죠? 현재 남아있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 중인데요.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달 말부터는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 선생님 거기서 X가 혼나는 거 보셨었잖아요. 아니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선생님 모두 정말 저 상황 몰랐다는 게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신고 의무자입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끝내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당사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왜 그랬는지. 계세요? 선생님 계세요? 아 없나 보네요. 안 봤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그랬는지 진짜. 이대로 만날 수 없는 걸까? 그때 가해 교사의 아빠이자 어린이집 이사장인 원장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 정명훈 PD라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학대 사건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아버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괴롭혔는지 혹시 이유라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따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제작진의 질문엔 대답을 피한 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 유사한 상황을 예, 유치원의 이사장님이시잖아요. 법적인 책임자자 이사장이라면. 민사적 책임이라 최소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역할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역할도 없어요. 아, 정말 무책임하네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따라다니 마세요. 아이고 참. 아니요, 요새만. 하지 말죠, 이사장을. 결국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도 한마디 없어요? 에이 참.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 조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거네요? 네, 그런데 가해 교사는 사건 이후에 우람이 가족분들에게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세요. 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수사 중입니다. 가해 교사가 인정은 했나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건 CCTV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수사를 원래 개선시켜주려고. 6살이잖아요, 6살. 6살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친구들 앞에서 오랜 기간 학대를 당해야 했던 우람이. 아. 그동안 악몽 같은 시간들을 혼자 견뎌야만 했는데요. 친구들한테 비춰진 내 이미지는 혼나는 아이고 소외당하는 아이다 보니까 친구들한테서 잘 못 다가가요. 아니, 자라난 아이의 저 상처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내가 진짜 잘못해서 혼이 난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한 거야. 엄마 도와줄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으쨔. 와, 우리 포기도 안 하고 대단한데. 이 히어로는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이 히어로는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거나 하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항상 히어로들한테 얘기해줘. 사랑해.